쏘가리가 그새 얼어가지고 동가리가 되네, 동가리. 쏙 쏘가리 연탕 맛있잖아요. 야, 이게 무도 잘 안 쓸리네. 시원하겠네요. 예. 아, 그래도 이거 칼질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요리를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무가 들어가야 시원한 맛이 나거든. 그렇죠. 예. 매운탕은 뭐 예. 붕어, 쏘가리, 메기, 빠가 예. 막 다 넣고 해도 예. 괜찮아. 아, 그러니까 두 개 그냥 섞어서 예. 하시는 거죠? 예. 된장이 들어가야지 맛이 있어. 그렇죠. 비린내도 좀 잡아주고. 예. 된장. 이제 고추장도 좀 넣고. 예. 고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해. 버섯, 이거 쌀이 버섯이네요. 이게 쌀이 버섯. 여기서 예. 난 거예요? 예. 여기서 채취해가지고 이제 아. 말렸다가. 예, 가을에 부지런히 채취해 놓은 버섯들은 겨울에 요긴한 반찬이 됩니다. 여기에 그날 잡히는 대로 섞어 끓인다는 섞어 매운탕까지. 자, 능숙하게 이렇게 양념도 하고요. 아, 고춧가루 팍팍. 아니, 다 넣어. 그냥. 뭐 매운 거 좋아한다니까. 추울 때는 좀 매운 게 들어가줘야죠. 아, 그럼요. 들어가야죠. 겨울밤 이 얼큰하고 뜨끈한 매운탕 한 그릇이면 또 이 순간만큼 뭐 남부러울 거 없잖아요.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울 한 삶. 아, 맛있겠다 진짜.